자, 교재 72쪽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 첫 번째 일 작업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데이터 입력하고, 서식 설정하고, 계산하고, 조건부 서식 걸고. 제2 작업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제1 작업에 있는 원 영역을 복사해서 이 작업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자동 필터를 하든, 고급 필터를 하든, 뭐 중복값 제거를 하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하든, 무슨 작업을 하겠죠.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제3 작업입니다. 제3 작업. 그래서 1 작업에 나와 있는 본 데이터 똑같아요. 원래 영역 마우스로 블럭 잡으셔서 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그냥 블럭만 잡습니다. 블럭을 안 잡으면 오른쪽에 두 칸, 비고란과 판매 순위가 포함이 돼요. 또 하나, 13번째, 14번째 데이터 두 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엑셀로 업무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I와 J에 나와 있는 비고란과 판매 순위처럼, 비고란과 판매 순위처럼 계산은 해요. 이 계산은 하는데, 13번째, 14번째 주처럼 마지막에다 통계를, 분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그냥 클릭만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피벗 테이블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아래 두 줄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I와 J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 탭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블럭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홈탭 옆에 삽입 탭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글자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걸 눌러서 다시 위에는 피벗 테이블 하셔도 돼요. 이때 이 피벗 테이블은 그림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 같은 기능이니까 그냥 처음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서 가져오겠느냐 물어요. 이때 우리가 블럭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블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죠. 만약에 블럭을 안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설정해 버리면은 원 영역을 다시 드래그 해줘야 돼요. 그때 가서 해주셔도 되고, 우리 미리 하고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결과를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 하는 거죠. 결과를 이때 위치라고 밑에 있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3작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3작업. 제3작업 시트 클릭하고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클릭하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교재 지금 73쪽 볼게요. 교재 73쪽에 피벗 테이블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 설정했어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을 했습니다. 이때 원본 영역이 어디냐 그대로 넘어가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책에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나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화면에 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3작업에 뭐라고요? B 두 번째 셀을 클릭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된 거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그림처럼 이제 끝나고, 지금 75쪽에 상단에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화면 오른쪽과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좀 생소한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왼쪽에는 피벗 테이블이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에는 그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딜 보셔야 되냐면 72쪽을 보세요. 72쪽.
원 문제를 보세요. 원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출력 형태. 자, 출력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B칸에 구분 팬츠, 브라우스, 드레스, 총합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라는 항목을 아래 영역 네 군데 중에서 어디에다 넣을 거냐 하는 건데. 그렇죠? 보고서 필터냐, 열 레이블이냐, 행 레이블이냐, 시그마 값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 구분은 어디다 넣으셔야 되냐면, 행 레이블에다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행 레이블에다 끌고 내려오시면은, 왼쪽에 착, 화면에 바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구분란을 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B번째 칸에 구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팬츠니, 브라우스니, 드레스니 하고 총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구분이라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즉,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에서 이 구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에다 가져다 놔보세요. 그러면 왼쪽이 이제 구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상단에 보면 판매가 단위 원 하고 나와 있어요. 판매가 단위 원. 그렇죠? 그게 오른쪽 필드 선택 항목 중에 밑에 두 번째가 판매가 단위 원이지 않습니까? 얘를 열 레이블에다 놓으세요. 열 레이블. 열 레이블. 열 레이블에다 끌고 내려오시면, 열 레이블에다 끌고 내려오시면은 그렇게 모양새가 바뀝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가 시그마 값인데 그 시그마 값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 값, 재고 수량의 최대 값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결과를 보셔야 돼, 결과. 즉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판매 수량이 9번 밑에 본 판매 수량 항목이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다 먼저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재고 수량이라는 항목이 있죠? 판매 수량 밑에. 그 재고 수량을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다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끌고 내려오시면 판매 수량의 합계와 재고 수량의 합계가 각각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지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이고 재고 수량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건 조정해줘야 돼요. 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예. 제가 먼저 그림판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엔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는 여기는 판매가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가. 판매가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공간에 보면 이제 판매 수량의 평균과 재고 수량의 최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보시면 상단에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즉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그리고 판매가 단위원 즉 B의 두 번째쯤에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고서 필터예요. 우리 시험에는 보고서 필터가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근래 들어와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건뭐할수 없는 거고, 안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이로움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지금 행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행 레이블. 우리 화면에 보면은. 근데 문제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구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도 구분이라고 쓰세요. 구분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열 레이블이라고 적혀있는 아까 우리 행 레이블 행 레이블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적혀 아까 구분을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 레이블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는 행 레이블이라고 그려져 있지만은 실제 우리
문제지 결과를 보면 거기에 구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라고 고쳐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이라고 적혀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글자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 화면에 결과 그 출력 결과에 보면은 판매가 괄호 열고 단위 콜론 원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대로 적어주세요. 화면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출력 결과에 출력 형태에 나온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피벗 테이블 구조를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의 평균과 재고 수량의 합계를 각각 평균으로 바꿔야 되고 최대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지금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적혀 있는 곳이나 재고 수량의 합계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갓필드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때 평균으로 하나 바꾸고 재고 수량의 합계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최대값으로 바꿔주면 최대값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그럭저럭 판매 수량의 평균과 재고 수량의 최대값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 화면은 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밑에 화면, 밑에 셀, 여기를 클릭해 놔가지고 화면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때는 이 피벗 테이블 작업하는 곳을 클릭해 놓으셔야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옵션과 디자인 두 가지 메뉴를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옵션과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닫으셔도 되고 보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 문제니까. 예. 그냥 이 화면이 필드 목록이라는 화면 때문에 전체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리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여셔도 되고요. 그런데 마우스가 이 피벗 테이블 화면이 아닌 다른 곳을 클릭해 버리면 못 합니다. 작업을 꼭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72쪽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와 우리 화면의 차이를 한번 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드레스, 브라우스, 팬츠가 우리랑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자, 순서 맞춰 볼게요. 드레스, 브라우스, 팬츠라는 글자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구분란에다 클릭하세요. 구분란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정렬. 여기 정렬 보이시죠? 본래는 데이터에도 정렬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벗 테이블 화면 안에도 정렬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요. 이때 내림차순 해주면 가나다순의 역순이잖아요. 팬츠는 피읍이고 드레스는 디귿이니까 역순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림차순 누르시면 순서는 바뀌어요. 가나다순이냐 역순이냐 하는 건 여러분이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차이가 나죠? 지금 판매가가 59,900원짜리, 79,8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 우리 출력 형태에는 5만원에서 99,999원까지 뭐 10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룹 한번 해볼게요. 그룹은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그룹이라고 뜰 겁니다. 화면 중에. 그룹 항목 있죠? 네,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시작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출력 형태 5만원서부터 시작했죠? 끝 시작은 5만원이에요. 그럼 끝값은 얼만가 보세요. 끝값. 우리 책에 출력 형태 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20만원이 끝 숫자죠? 20만원. 그럼 단위는, 단위.
얼마씩 증가된 것 같아요? 5만 원씩. 5만 원에서 99,999원이고, 10만 원에서 149,999원이고,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5만 원씩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5만 원 쓰시면 돼요. 5만 원에서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갈 건데, 5만 원 단위로 잘릴 거란 말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그렇게 가요. 예. 지금 제가 필드 테이블, 필드 목록,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좀 가려 닫아 볼게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5만 원에서 99,990원, 10만 원에서 149,999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 있고, 여기 숫자가 20에 35, 합계가 30이고, 재고 수령의 최대값은 30에 21, 30이고,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진 않더라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에는 없는 게 출력 형태에는 별표 3개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 중에서 뭐를 봤냐면 그냥 피벗 테이블 하라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그림 보고 필드 목록에 있는 걸 가지고 끌고 왔어요. 어떤 거는 행, 어떤 거는 열, 어떤 거는 시그마 값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행 레이블 글자 고치고 열 레이블 글자 고치고 그다음에 순서를 정렬하고 그룹을 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건에 나와 있는 거 하나라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출력 형태만 보고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이제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71쪽 조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분과 판매가 단위원별로 판매 수량의 평균과 재고 수량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지 쓰여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건 안 보고 뭐한 거예요? 출력 형태만 보고 드래그 한 거죠. 그래도 답이 돼요. 두 번째, 판매가를 그룹하래요. 방금 전에 우리 했죠? 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이건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세 번째, 구분을 정렬하고, 이건 했어요, 우리가. 내림차순 했지 않습니까? 빈 셀은 별표 3개로 표시하시오. 이건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것도 아직 안 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보고 알맞게 작성하시오. 이것도 아직 안 했고.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거기다 밑줄 하나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조건은 매번 다르죠. 매번 다르겠죠. 어떤 거는 합계, 어떤 거는 최대값.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했더니 합계가 나왔었잖아요. 합계로 바꾼, 합계 그대로 두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어떤 거는 평균, 어떤 거는 최소값, 어떤 거는 최대값, 어떤 거는 최소값. 이런 식으로 꼭 바꾸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도 나와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첫 번째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빈 셀에는 별표 3개를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거 있죠? 꼭 나와요. 근데 별표 3개가 아니라 별표 2개일 수도 있어요. 별표 하나는 안 나와요. 별표 하나를 누르면 어려운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별표 2개로 고쳐라, 별표 3개로 표시해라. 이렇게는 나와요. 별표 4개는 못 봤어. 3개나 2개나 뭐 키보드로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워라 라고 나왔는데 행의 총합계가 지워질지, 열의 총합계가 지워질지, 둘다 지워질지 꼭뭐 하나 지우라 그래요. 뭐 하나 지우라 그래요. 이세 가지는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피벗 테이블에 있는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하고 뭐 정렬도 하고 그룹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탭입니다. 옵션, 그렇죠? 그 왼쪽으로 가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글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항목이.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를. 그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레이아웃. 찾으셨죠? 어디 있는지. 두 번째. 빈 셀에다 뭐 하라 그랬죠? 별표 세 개. 빈 셀에다 별표 세개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돼요. 만약 시험 문제 별표 두 개만 하세요. 그럼 별표 두 개만 하시면 되고, 별표 세개 하세요. 그럼 별표 세개 하시면 되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죠? 눌러 보시고 행을 빼라고 했는지 열만 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빼라고 하는 건지 반드시 뭘 하나 빼라 그래요. 우리 문제는 행 표시를, 행 합계를 빼라 그랬으니까 행을 빼주시면 돼요. 얘를 그대로 둬라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꼭뭐 하나 빼라 그래야. 두 개를 다 빼든 하나만 빼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인 값이 다 됐는데, 기본 값이 다 됐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 그게 뭐냐면 나머지는 출력 형태처럼 알아서 고치세요. 이거예요. 자, 한번 고쳐볼게요. 지금 실제 결과물 있죠? 결과물. 실제 결과물. 저기 판매 수량 평균 나와 있는 별표 3개. 서부터 오른쪽 끝에 재고 수량의 최대값 28데이터. 얘들을 마우스로 쭉 블럭 잡으시고요. 홈에 가서 쉼표 한번 찍어보세요. 쉼표 찍으면 뭐가 될까요? 요 소수점 이하가 30.66667이 31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별표는 가운데 정렬돼 있죠. 이 별표 별표 가운데 맞춤하세요. 가운데 맞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과예요. 교재 79쪽에 나와 있는 완전 정복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출제 유형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파일은 불러왔어요. 그러면 제1작업의 B 네 번째부터 어디에? H에 12번째까지 블럭을 설정하고 라는 지시사항은 없죠. 알아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작업은 어떻게 했어요? 1작업에 있는 어느 데이터를 이 작업에다가 가져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3작업에 가져가서 피벗 테이블을 해야 되니까 이 피벗 테이블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대신에 제3작업 B 두 번째에다가 갖다 놓고 해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 자, 블럭 잡았으니까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상단에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피벗 테이블 삽입 버튼 누를 겁니다. 네, 누르시면 원 영역 블럭 잡고 시작했으니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뭐 해야 된다? 제3작업 클릭하고 B2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제3작업에 B2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굳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오른쪽 빨간색 거 눌러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3작업 클릭하고 B2 클릭하면 알아서 그 제3작업에 B2 셀이라는 걸딱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예, 피벗 테이블 화면이 보이죠. 그렇죠. 이제 화면 보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79쪽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첫 번째 할 일은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 필터에는 넣는 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행 레이블에는 뭐가 줘야 돼요? 행 레이블. 왼쪽 거니까 공연일이죠. 공연일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에 저 꼭대기 열 레이블에는 뭐를 가져와야죠? 공연장. 공연장 드래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공연명의 개수니까 공연명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 단위원의 평균값 계산해야죠. 그렇죠? 관람료 단위원의 평균값. 그러니까 관람료 단위원이 있고 걔를 끌고 데리고 오면 합계로 일단 빠졌으니까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져올 건다 가져왔죠? 가져올 건다 가져왔어요? 지금 행 레이블 값 가져왔고요. 열 레이블 거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값에 두 가지 들어왔어요. 뭐뭐 들어왔죠? 공연명의 개수 들어왔고요. 관람료의 합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쳐야죠, 이제. 수정을 해 나가야죠. 자, 이제는 여기 왼쪽 에 여기 B의 네 번째 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공연일을 고쳐야 되겠고. C 두 번째가 열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문제지에는 공연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공연장이라고 고치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공연명의 개수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관람료의 평균이잖아.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는 뭐 하면 된다? 오른쪽 눌러서 값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 또는 저 상단에 활성 필드에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 오른쪽 끝머리에 시그마 값에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눌러서 뭐로 바꾸면 돼? 평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합계 제가 평균을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관람료 괄호 열고 단위가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평균을 바꾸려고 우리가 값필드 설정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관람료만 써여 있네.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안 되죠? 괄호 열고 단위 원이라고 마저 써줘야 돼요. 이유가 뭘까? 얘는 두 줄로 쓴 거야. 두 줄로 쓴 거라고. 그런데 이 합계든 평균이든 기본 값을 그대로 뒀을 때는 그냥 다 보였는데 굳이 건드렸잖아. 평균이라고 고쳤잖아. 고치게 되면은 두줄 중에 아래 줄이 사라져요. 그럼 이거를 마저 입력해 줘야 돼요. 확인 누르면 이제 제대로 보이죠. 제대로 보였어요. 자, 우리 출력 형태랑 다른 게 뭐가 있나 보세요. 공연일이 다르네, 우리랑. 월별로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날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무 날짜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리고 지금 현재 월이라고 찍혀 있죠? 월이 이렇게 다시 누르면 허옇게 되면 안 되고 월을 클릭하면 월이 이렇게 파랗게 변하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르면 월별로 착 변해요. 자, 그다음 여기. LG 아트센터가 세종문화회관 유니버셜 아트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될까?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안 나오죠? 여기 보세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유니버셜이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얘를 오름차순하면 내림차순하면 원하는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하고 LG는 그대로 앞에다 둬야 되고 유니버셜하고 세종문화회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유니버셜 아트센터만 선택해서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끌고 오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끌고 이렇게 쓰고 오면 두 개가 바뀌어요, 알아서. 아까는 우리가 내림차순에서 해결을 봤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멋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항목을 클릭해서 요 공연장에 있는 항목 이름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끌고 가면 뭐가 돼? 위치가 바뀌더라 이거야. 위치가 바뀌더라.
그래서 LG 다음에 유니버셜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거는 조건에 있는 걸안 보고 형태만 보고 출력 형태만 보고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연 일과 공연장별로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평균을 구하라고 해서 했고, 두 번째, 공연일을 그룹화했고, 그다음에 옵션에 가야지, 옵션. 저 꼭대기 옵션에 가서, 항상 하는 거 뭐라고요? 레이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시켰고, 빈 셀에 별표 두 개, 이번엔 두 개네, 아까는 세 개였는데, 두개 하고, 그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뭐는 빼라고 돼 있는데, 행 빼고, 행 빼고. 그렇죠? 하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실제 글자, 별표하고 숫자가 나와 있는 자리 있잖아. 얘들 어떻게 해야 돼? 블럭 잡고, 얘들을 블럭 잡고, 홈탭에 가서 쉼표를 찍어줘야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착착착 들어갈 거고, 가운데 맞춤을 해야 별표가 가운데로 쏙 들어오겠지. 숫자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에요. 숫자는 아까 우리 쉼표 찍었잖아요. 쉼표 찍으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가운데 해봤자 안 와요. 별표만 가운데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럼 다한것 같은데?